자, 문제 1 DB 구축 예약 내역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예약번호 필드를 이런 형태로 공백 없이 세 자리 숫자와 영문 대문자 형태로 입력이 되도록 반드시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 마스크 지정할 때그세 자리 숫자와 영문 대문자의 형태, 세 자리 숫자 반드시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시가 있고요. 영문 대문자의 형태, 그 다음에 대문자를 나타내는 부정호, 이렇게 문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하이픈 기호도 필드에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입력 마스크 설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약일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 추가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하지 않는 오늘 날짜를 기본적으로 입력하도록. 자, 그러면 date 함수 사용해주면 되겠죠? 형식은 설정하지 말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필드의 캡션은 계약금 만원 이렇게 표시되도록 필드 속성 설정해라. 그 다음에 담당 직원 필드는 반드시 1에서 6 사이가. 자, 얘는 반드시 1에서 6 사이의 값이 입력되도록 값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 사용하면 되겠고, 비추인 연산자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비추인 A and B, BET, WEN 1 and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 검사 텍스트도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에서 6 사이의 값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고 필드를 추가하고 500자 정도의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의 형식은 메모 데이터 형식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역 테이블의 예식관 필드는 어쩌고저쩌고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 자, 필요한 테이블이 우선 예약 내역 테이블, 예식관 테이블, 그 다음에 직원 테이블 다 필요하네요. 자, 예약 내역 테이블의 예식관 필드는 예식관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하고, 자, 아래쪽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한다고 했고, 값이 변경이 되도록 삭제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약 내역 테이블의 담당 직원. 자, 요 필드는 직원 테이블의 번호 필드를 참조한다.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보기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약 내역 테이블에 담당 직원 필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회 속성 설정해라. 조회 속성. 자, 직원 테이블의 모든 필드가 목록 상자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직원 테이블의 모든이라고 했기 때문에 번호, 이름, 전화번호, 담당 예식관 전부 다 이렇게 추가를 해 주도록 하고요. 번호가 저장이 되도록. 우선 바운드 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열 개수는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다 나타나게. 열 이름도 표시가 되도록 하라라고 했고요. 열 너비는 여기에서 0.5, 1.5, 2, 0.5 이렇게 지정을 해줘라라고 했네요. 저장해 주도록 하고요. 문제 2,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예약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고, 하위 폼이 기본 폼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약 내역만을 표시하도록. 번호에 해당하는
그래서 기본 폼의 번호와 하위 폼의 담당 직원 필드를 이렇게 연결하시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폼 머리글 영역에 상공 예식장 예약 관리. 자, 지금 폼 머리글 영역에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요. 자, 레이블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레이블에 상공 예식장 예약 관리. 상공 예식장 예약 관리. 이렇게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글꼴의 크기는 18, 문자색은 검정. 그 다음에 이렇게도 지정할 수 있겠죠? 사용자 지정에서 검정, 표준에서도 검정 지정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뭐 제일 간편한 방법은 이 검정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이 제일 간편하겠네요. 검정. 자,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합니다. 이 코드, RGB 코드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배경 스타일은 표시되지 않도록 하고, 배경 스타일은 표시가 되지 않도록 투명으로 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블 이름은 LBL 제목 이렇게 설정을 해라. 그 다음 세 번째 예약 내역 폼의 예약 내역 하위 폼의 여기 하위 폼의 탐색 단추가 나타나지 않도록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라. 자, 그럼 하위 폼의 폼 선택기를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약 내역 하위 폼에는 탭이 정지하지 않도록 탭 정지가 아니요 되게 설정해라. 그 다음에 폼 바닥글에 TXT 계약 금액 컨트롤은 TXT 계약 금액 폼 바닥글에 있는 TXT 계약 금액 컨트롤은 자 얘죠. 네. 이것은 하위 폼의 TXT 예약 컨트롤의 값에 만을 곱한 값을 표시를 해라. 자, 컨트롤 원본을 지정하는 것인데 하위 폼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폼이 아니고 하위 폼에 있는 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약 내역 폼의 TXT 예약 이것이죠. 네. 여기에다가 곱하기 일십, 백, 천만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예약 내역 폼의 TXT 예약 컨트롤 이 부분을 직접 입력을 해줘도 상관은 없겠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줘서 컨트롤 원본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저장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약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고 예약 내역 폼의 TXT 예식 홀 이름 TXT 예약 내역 폼의 TXT 예식 홀 이름 컨트롤 N은 얘죠? 자, 이 컨트롤 N은 예식관 테이블의 번호와 TXT 예식관의 값이 일치하는 예식관 테이블에 홀 이름을 표시하도록 설정을 해라. 자, 요건요. 컨트롤 원본에 값을 찾긴 찾는다. 룩업 하긴 하는데 조건에 맞는 값을 찾는다. 그래서 DLOOKUP
도메인 집계 함수를 사용해 줘야 되죠. dlookup 함수를 통해서 찾아줄 수 있고요. 세 개의 인수를 가질 수 있다. 자, 우선 테이블 이름은 예식관 테이블. 자, 지문에 있는 대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식관 테이블에서 홀 이름 필드의 값을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죠. 번호 필드와 같으냐. txt 예식관 컨트롤의 이름이, 컨트롤, txt 예식관 컨트롤 안에 들어간 값과 번호 필드의 값이 같으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약 관리 폼이, 자, 얘는 이제 닫고 저장하도록 하고요. 이 예약 관리 폼이 활성화될 때, 다음 지시사항과 같이 실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벤트에서 활성화될 때가 액티베이트 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자, 액티베이트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on activate 할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해 줍니다. 자, 첫 번째는 txt 이름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되도록 설정하고, 그러면 txt 이름 컨트롤에 포커스가 가도록 set focus. 그 다음에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txt 이름 컨트롤의 글꼴 스타일은,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는 것은 폰트를 볼드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이걸 true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잡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3,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예약 내역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첫 번째, 예식관 필드를 오름차순으로 수정한 후 예식 1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하도록 설정을 해라. 예식관 머리글에 LST 예식관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라. 우선 목록 상자로 변환했죠. 목록 값은, 자, 예식관 테이블의 번호, 홀 이름, 좌석수 이렇게 나타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화면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열너비는, 자, 그러면 얘는 열 개수는 3개가 다 보이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그열 너비를 정할 때 앞에서 0cm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제일 첫 번째 열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미리 볼 그림을 보면 두 개는 나타나고 있는데, 열 너비를 굳이 0cm로 앞에 줬다는 것은 열 개수를 3개로 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0cm, 2cm, 그럼 1cm 이렇게 지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영역의 txt 예약자 정보 컨트롤은, 본문 영역의 txt 예약자 정보, 이 컨트롤은 예약자와 연락처 필드가 예약자와 연락처의 내용이 그대로 그냥 연결만 되어 있네요. 그럼 얘도 컨트롤 원본을, 자, 필드의 이름끼리 연결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약자 필드와 연락처 필드를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관에 대한 그룹 바닥글이 표시되도록, 자, 예식관에 대해서 이렇게 바닥글 구역, 그룹 바닥글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고,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생성하고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오.
여기 바닥글에다가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죠. 계약 금액 뭐320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고요. 우선 레이블 컨트롤부터 이 레이블 컨트롤의 이름은 LBL 계약 금액 이렇게 하라라고 했고요. 캡션의 값은 계약 금액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이름은 TXT 계약 금액으로 하고, 계약 금액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nonSum. 합계는 sum이죠. 계약금 필드에 합계가 표시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컨트롤에 글꼴의 두께가 이렇게 굵게가 표시되도록 굵게로 되어 있죠. 설정을 하시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TXT 페이지 컨트롤의 쪽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도록 해라. 전체 페이지 중에서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텍스트와의 조합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체 페이지 2페이지 중 1페이지니까 2가 전체 페이지죠. 그래서 페이지 중한칸 띄우고 and 현재 페이지 and 페이지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디테일한 부분은 미리 보기 그림대로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약 관리 폼에 TXT 검색에 직원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고, 일부라고 했으니까 like 연산자 떠올릴 수 있고요.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CMD 검색. 그것을 클릭하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다 주어졌죠. 현재 폼의 필트는 자, 이름값을 포함하고 있느냐. 는 대신에 like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txt 검색 컨트롤의 값에 포함하고 있느냐. 그리고 컨트롤의 앞뒤로 애스트리스크 별 표시 해주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죠. 현재 폼의 필트 오는 true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like를 쓴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약 관리 폼에서 계속해서 자, 이 보고서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매크로니까 만들기 매크로 보고서를 열어라. open report 열어야 되는 보고서는 문제에서 예약 내역 보고서라고 했고요. 인쇄 미리 보기로 열어라. 자, 그냥 이런 것이 아니고 TXT 번호의 값과 예약 내역 테이블의 담당 직원 필드의 값이 일치하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은 자, 담당 직원 필드의 값과 일치하느냐? 예약 내역 테이블에 담당 직원 필드의 값이 일치하는 TXT 번호의 값. 예약 관리 폼에 있죠? TXT 번호 컨트롤과 담당 예약 내역 테이블에 담당 직원 필드의 값이 일치하는지 TXT 번호와 비교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입력이 되겠죠. 확인 눌러주고 이 매크로의 이름은 문제에서 보고서 보기 매크로로 설정해라. 여기 컨트롤에 CMD 미리 보기
여기에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지정해주고 저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 처리 기능 구현. 크로스 스택 쿼리 만드는 거. 만들기, 쿼리 디자인. 예약 내역과 그 다음에 예식관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두고요. 자, 월은 예식 1에서 추출해라. month 함수가 이제 예식 1이라는 게 날짜 데이트 형식일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월을 month 함수로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학계 만원 필드의 표시 형식을 화면과 같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 것 같죠? 그렇게 설정을 해라. 자, 우선 그이 크로스 쿼리의 쿼리 유형을 크로스 탭 쿼리로 바꾸고 그 월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행 몰입글이고 합계 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도 행 몰입글이죠. 루비 사랑 사파이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열 몰입글이고요. 이것은 홀 이름 필드에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 계약금의 합계라고 했죠. 그 합계라고 나온 이 부분, 각각의 요소들은 값이 될 것이고, 그래서 계약금의 합계가 하나는 행몰입글로 합계 만 원으로 쓰였고, 그 다음에 각홀 이름에 대한 합계 값들이, 크로스 탭 쿼리의 요소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식 1에서 값을 구해야 되죠. month 함수로 예식 1 필드에서 월을 구해서 그 아래쪽에 보면 월을 구하면 월에 해당하는 그 숫자 데이터만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월이라는 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텍스트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월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할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크로스 탭 쿼리의 행 몰입글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월이라고 얼라이어스가 되어 있습니다. 별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합계 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역시 행 몰입글인데 얘는 계약금의 합을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계약금의 합계를 만들어서 얘가 행 몰입글인데 실제로 보일 때는 합계 만 원. 이렇게 얼라이어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계약금의 합계를 가져오는데, 얘는 값 요소로, 크로스탭의 값 요소로 사용이 되고, 또 하나는, 홀 이름이 크로스탭 쿼리에서 지금 열 머리글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형식을 샵, 천 단위 구분 기호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합계 만원 필드의 표시 형식을 이렇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이 쿼리의 이름은 예식관 별 월별 계약금액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 자, 문제에서 예약 내역 테이블에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예약 번호, 그 다음에 예약자,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예식일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고요. 담당 직원 필드의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담당 직원도 추가를 시키고
그런데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결과필드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표시를 지우고 여기 조건에 대괄호 속에 집어넣어 주면 담당 직원 번호 입력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매개 변수 쿼리로 동작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쿼리를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담당자 예약 조회 쿼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 들어가서 예약 내역 테이블에 자, 해당 직원에 대한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 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인 속성을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은 내부 조인으로 되어 있죠.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 조인된 필드라는 것은 여기서 보이진 않는데 번호 필드와 담당 직원 필드를 얘기를 하죠. 이두 사이가 일치하는 행만 지금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자, 이 예약 내역 테이블에 해당 직원에 대한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직원 테이블의 모든 정보를 조회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왼쪽 외부 조인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예약 내역에서는 이둘 사이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치하지 않는 값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는 다 포함이 되었고 일치하지 않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비어 있는 값들이 생깁니다. 비어 있는 값들이 바로 예약 내역 테이블에 해당 직원에 대한 예약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직원 테이블의 모든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두고 작업을 해야 된다. 번호, 이름, 전화번호, 담당 예식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약 내역 테이블 쪽에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얘는 나타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널 값이 비어 있는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쿼리 이름은 예약 없는 직원 목록 쿼리. 예약 없는 직원 목록 쿼리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